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 또 강직성 척추염 등의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진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원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20대 여성의 류마티스 관절염 이 한방 치료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짧게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계속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결혼한 지 1년 되는 시점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갑자기 발생한 어느 류마티스 관절염 20대 여성분의 이제 치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방 류마티스 치료를 받고 나서 구부러졌던 팔꿈치가 펴지고 부어있던 구부러져 있던 가운데 손가락 둘째 마디 류마티스 관절염 부위가 붓기가 빠지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발등 쪽에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회복이 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전체적인 증상이 완치 상태, 임상적 관리 상태에 도달했죠. 이 20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은 한방 류마티스 치료 과정을 통해서 양약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MTX 항암제 성분의 면역억제제를 끊을 수 있었고 부진피질 스테로이드 역시 끊을 수 있었고 소염 진동제 역시 결국엔 다 끊고 나서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리고 결혼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소중한 2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류마티스도 완치 수준에 도달하고 양약을 끊고 혈액검사도 정상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아들 잘 키우면서 류마티스 증상 없이 그 어떤 약을 복용하지도 않으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방 류마티스 치료는 류마티스 양약을 끊을 수 있게 해준 것과 동시에 증상도 치료해주고 혈액검사상 염증수치도 잡아주고 그리고 류마티스 여성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준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 시간 강의를 드렸습니다. 네. 더욱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벌써 2세, 둘째를 준비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도 저희가 네. 이제 가볍게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그만큼 이제 건강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거고요. 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한방치료 역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네. 기억에 남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해 주실 미니 강의 주제,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지난 시간에 20대 여성의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40대 이상의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 50대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는 여성분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치료해 드리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연령 중에서 제일 연령이 많이 분포하는 연령대가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많이 뵙는 분들이 지금 40, 50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제 일상에서 매일 뵙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40, 50대 류마티스 여성분들의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나서 동시에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을 이제 매일 제가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미니 강의 주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40, 50대 여성분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에다가 갱년기가 같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더라도 갱년기 증상만 나타날 수 있는 40, 50대 여성분들의 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은 40대 여성분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갱년기 증상이 동반된 치료 사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몇 번을 말씀해 주셨던 네.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갱년기 증상은 여성이라면 글쎄 누구나 겪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인 것인지 혹은 또 어떤 여성분들은 내가 언제 이런 증상을 겪었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그 갱년기라고 할 때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40, 50대 때 나타난 건 아닙니다. 네. 예. 일단은, 멀쩡하게, 건강하게 40, 50대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몸이, 40, 50대 들면서 갱년기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40, 50대 힘들게 넘어가는데요. 보통은 몸이 급격하게 약해지는 분들이 일단 40, 50대에 접어들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폐경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몸 관리를 좀 잘 하신 여성분들이 또 있어요. 건강 관리, 식생활 관리, 그리고 체중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몸 상태 관리를 잘 하는 상태에서 40대를 맞으신 여성분들은 갱년기 증상 없이 잘 넘어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갱년기 증상과 류마티스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갱년기 증상이 잘 나타나는 여성들에게서 역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갱년기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신 여성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 여성은 갱년기 증상이 있은 후에 연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네. 이런 전제를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50대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한 여성들, 그러니까 4, 50대에 들어서면서 류마티스가 갑자기 생긴 여성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이후에 갱년기 증상이 추가적으로 또 나타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두 가지 명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보통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자가면역 질환이라서 20, 30대에 많이 생깁니다. 젊은 여성층들에게 이제 많이 생기는데 20, 30대를 건강하게 잘 지낸 상태에서 4, 50대에 접어들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 여성분들은 류마티스가 20, 30대에 나타난 게 아니고 갱년기 증상 나타난 이후에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나타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4, 50대에 류마티스가 먼저 발병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 발병 이후에 갱년기 증상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임상하면서 4, 50대 류마티스 여성분들 그리고 4, 50대 갱년기 여성분들 진료하면서 이제 15년 동안 진료하고 나온 경험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전제를 말씀드립니다. 네. 갱년기 증상 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얼굴이 좀 확 달아올랐다가 식는다든가 네. 아니면 여기저기 좀 쑤신다든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네. 예. 우리가 이제 만약 부끄러운 상황이라든지 무슨 사람 많은데 앞에 갔을 때 얼굴이 달아오르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 어린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인데 이 갱년기 여성분들은요 이게 그냥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가만히 있다가도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요.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네. 정말 친한 친구랑 차를 한잔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열이 그냥 확 오르면서 땀이 나고 너 왜 그러냐고 이렇게 그러고요. 이런 것을 조혈자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제일 잘 알려진 갱년기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이 오르기 때문에 얼굴 쪽 광대뼈 쪽이 이렇게 불그스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열이 있어서 조혈 때문에. 그래서 전보다 얼굴 광대뼈 쪽이 좀 붉은기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갱년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열이 확 오르는 것과 동시에 가슴이 이유 없이 콩닥콩닥콩닥 두근두근 거린다. 콩콩콩콩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런 외부의 변화가 없어도 그렇죠.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라고 예. 한다는 것이죠. 그 열이 나면서 느껴진 경우도 있고 열이 안 나더라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이렇게 콩닥콩닥 거리는 걸 느껴요. 네. 갱년기에. 예. 그리고 이게 또 통증으로 연결되는 건데 갱년기는 근육, 관절, 뼈가 아파진다. 여기저기가 그냥 쑤시고 아파요. 그래서 삭신이 쑤신다 그러죠. 예, 이렇게 몸이 아파요. 관절 근육이. 그리고 뻣뻣해져요. 이게 갱년기라는 것은 여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칼슘 등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호르몬과 구성 성분들이 중간 레벨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채워져야 돼, 있어야 될 것들이 부족해져요. 우리 몸을 구성해야 될 여러 가지 호르몬, 구성 성분, 요소들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거든요. 갱년기가 네.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이 막 이루어질 때, 10대, 이렇게 뼈가 자라날 때, 한참 클 때 나타난 성장 호르몬인데, 이것은 남성에서는 다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몸에서 유지가 돼야지, 우리 몸의 근육량이라든지, 근육의 부드러움이 유지가 되는데, 이 40대 이후로 넘어가면 사람이 성장 호르몬이 감소가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냐? 전에는 되던 동작이 안 되고요. 어깨도 막 옷을 입는데 안 들어가고, 뻣뻣해지고, 무릎도 뚝뚝 소리 나고, 막 계단 걷는데 예전 같지 않고, 몸이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네. 그게 뭐냐면 관절 근육이 뻣뻣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절 근육이 뻣뻣해지고, 그리고 여기저기가 이제 아파지는 거죠. 그리고 갱년기에 또 나타난 게 열이 훅 났고 식다 보니까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눈이 건조하거나, 입이 건조하거나, 피부가 건조하거나, 간혹은 질 쪽이 건조가 돼서 성생활이 어렵다고 하신 여성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면, 수면 장애가 나타나고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뻣뻣하고
피부 건조하고 열 훅 났다 쉬었다니까 잠이 안 와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과민해져요. 툭 건드리면 갑자기 확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성분이. 그래서 남편분들이 아,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변하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 갱년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 새치간으로 해요, 새치가. 40이 전후로 돼서 흰머리 새치가 나기 시작한 여성분들은요, 40대 중후반 넘어가면은 갱년기 올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 흰머리란 것은요, 40대 후반 넘어가야지 하나씩 나아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여성분들 중에서 요즘에 흰머리 새치가 좀 일찍 나타나신 분들 많고요. 이런 분들은 갱년기 때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래서 갱년기가 심해서 오신 여성분들 보면요, 대부분 염색을 다 했기 때문에 흰머리가 아예 안 보이신 분들 많고, 그래서 염색 하셨냐고 물어보면 깜짝 놀라요, 대부분. 왜냐면 염색 안 한 것처럼 정말 자연스러운 머리 색깔을 유지하고 다니시는데, 저는 증상을 봤을 때 갱년기 증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은 새치나 흰머리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면은 깜짝 놀라시죠. 그래서 염색 안 하면 하얗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갱년기 여성분들은 이제 칼슘이 부족해져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뼈에 칼슘이 빠져나오고 온몸에 칼슘이 빠져나오면서 부족해지면서 뼈가 약해지는데, 칼슘이라는 것의 그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 몸의 열감을 조절해요. 냉온 열감.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지면 얼굴은 뜨겁고 손발, 다리 종아리는 시려요. 차갑고 냉골 같다. 여성분들이 갱년기에 접어들면 여기저기 시리다고 하신 경우가 많아요. 이게 칼슘 부족에 의한 갱년기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외에 갱년기 접어들면서 이제 식욕이 좀 떨어지거나 속이 느글느글 미식무식거리는 이런 위장장애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고요. 너무나 많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너무나 많은 류마티스 증상들도 있을 텐데, 갱년기 증상과 동시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반돼서 나타난다는 경우인 거잖아요. 네. 이럴 경우 정말 딱 죽겠다라는 표현도 어쩌면 맞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왔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 갱년기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 그러니까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심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류마티스 관절염이 없는 분들은 상상이 안 갈 수가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40, 50대 여성분들은 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밤새 어깨가 쑤셔가지고 잠을 못 자요. 50견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숨을 못 자요, 밤새. 그래서 10시에 누웠는데 새벽 4시, 5시까지 뜬 눈으로 지새는 겁니다.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만 있어도 힘든데 갱년기까지 겹쳐지면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과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보면은요, 40, 50대 갱년기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있는 여성분들은 어깨를 제가 돌려보면요, 어깨가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50견처럼 정말로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제가 늘리려 해도 어깨가 벌어지지 않아요. 아주 뻣뻣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성장 호르몬 부족에다가 염증, 류마티스 염증 때문에 어깨가 완전히 굳는 거고, 그리고 등하고 허리, 척추 쪽도 굉장히 뻣뻣하다. 그래서 등을 제가 이렇게 뒤에서 눌러서 펴보려고 해도 펴지질 않아요. 볼록 튀어나온 상태에서 흉추가 만곡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누르면 이렇게 등이 펴져야 되거든요. 등이 펴지지 않고 이 상태로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등과 척추도 뻣뻣해진다. 그리고 등과 척추가 뻣뻣해지니까 당연히 무릎, 발목도 뻣뻣하고 붓고 아프고, 류마티스 염증 때문에도 아프고 갱년기 때문에도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얼굴 달아오르는 거, 땀나는 거, 그리고 뭐 가슴 두근거리는 거, 이런 거는 갱년기 증상인데,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중에서 갱년기가 동반되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플러스 돼가지고 융합돼가지고 같이 다 나타나요. 네. 네. 아픈 데는 더 많이 아프고 쑤시는 데는 더 많이 쑤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분들을 다 포함해서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과 또 일반 여성분들, 그렇다면 이 갱년기 증상이 잘 나타나는 여성분들의 특징, 조금 전에 흰머리가 좀 40대 초반이나 중반에 나타난다 그러면 앞으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네, 지금 그 흰머리가 좀 빨리 나는 여성분들, 네. 좀 잘 말씀해 주셨는데, 흰머리가 좀 일찍 나는 여성분들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많겠죠. 그런 여성분들은 대부분 잠을 좀 안 자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 새벽에 자거나 책이나 음악 듣다가 새벽 1시, 2시에 계속 자는 여성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흰머리가 좀 일찍 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40대 후반 넘어가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온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경우는
지금 흰머리가 이렇게 잘 나는 여성분들은 어떤 성향이냐?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이제 빨리 회전이 되는 분들인데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새벽 저녁 혼자 시간, 남편과 아이들이 잠든 이후에 혼자만의 시간에 책을 보면서 어떻게 나를 자신을 개발한다든지 나의 감성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시간을 즐겨요. 그러다 보니까 쉬질 않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시간을 아까워하는 여성들이라서 자꾸 몸을 움직이고 써먹는다. 근데 이게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소모가 되다 보니까 몸의 진액, 체액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치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아까워하니까 밤에 늦게 자고 책 보다가 새치 나고 흰머리 생기고 몸을 너무 소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갱년기 증상이 잘 나타나는 여성분들의 어떤 특징, 두 번째는 살이 없고요. 뼈하고 근육 위주로 생긴 여성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것일까요? 말랐는데 광대뼈가 좀 있거나 이렇게 뼈가 좀 손발에 뼈가 보면은 약간 굵은 분들, 그러니까 뼈가 굵다는 게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이나 갱년기 여성분들 특유의 그 뼈 골격 외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말랐는데 약간 뼈가 좀 굵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살보다는 뼈가 좀 더 위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또 갱년기 증상이 잘 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갱년기 잘 오는 여성분들이랑 류마티스 관절염 잘 오는 여성분들이랑 겹쳐요. 네. 네, 겹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갱년기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오는 여성분들 특징은 자궁 쪽이 약한 분들입니다. 자궁에 근종이 있거나 물혹이 있거나 난소 쪽에 어떤 뭐 혹이나 종양이 있거나 아니면은 유산을 하게 되었거나 임신 초반에 유산을 하거나 자궁 근종 때문에 자궁을 적출수술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갱년기 이상이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성 건강의 바로미터는 자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네. 분들도 계신데 이 자궁 쪽의 수술이나 내지는 자궁 쪽에 안 좋은 부분이 있었던 여성들에게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예, 지금 그 생명의 근원이죠. 예. 자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건강한 여성은 그 자궁도 건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체력이 좋은 여성은 자궁의 건강 상태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 쪽에 어떤 종양이라든지 임신 후에 유산이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음혈지부, 그러니까 혈액 순환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40, 50대 접어들면서 그 혈액 부족 상태, 그리고 어혈, 담음, 이런 불순물들이 잘 생겨요. 이런 것들이 결국 갱년기를 유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갱년기 증상이 잘 나타나신 분들, 이제 네 번째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뇌가 발달한 여성들. 계획을 너무 많이 세밀하게 세우고, 일주일, 이주일 후에 일도 미리 6일 전, 5일 전, 4일 전부터 아주 꼼꼼하게 계획적으로 아주 뇌에서 이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신 분들, 그리고 머리가 좀 좋은 분들이에요, 대부분. 지능이 좀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대하는 여성분들 대부분 보면요, 제가 어떤 허투루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대부분 지능이 아주 높은 여성분들이에요. 갱년기에 오시는 여성분들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이 손쪽이 뇌의 신경 지배 영역에서 아주 넓은 부위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친다든지 손가락 동작이 미세하게 발달한 사람들은 뇌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인데, 류마티스 관절염, 갱년기라는 것은 이 관절, 손가락 쪽이 아파지는 건데 뇌가 발달해서 이쪽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뇌의 어떤 발달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서 뇌신경이 발달한 여성분들에게 또 이런 갱년기나 류마티스 갱년기가 결합돼서 잘 나타납니다. 원장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럼 머리를 쓰지 않겠다 내지는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지 않겠다, 이것도 상당히 조금 좀 우스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머리를 많이 사용해서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고 뭐 이래서야 되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건 과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적당히 머리를 써야죠. 너무 안 쓰면 또 치매라든지 움직이지 않아서 대사성 질환이 와요. 고혈압이나 네. 이런 당뇨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머리 쪽 이제 말씀드렸고, 갱년기 증상 나타난 여성분들의 이제 특징 다섯 번째는 과로나 운동하신 분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시간을 아까워하고 부지런히 사는 분들이라서 과로나 운동을
아주 반복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그 자기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여성분들의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되겠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은 네. 환자분들 오실 때 보면은 그렇게 개발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교사라든지 어떤 전문직에 종사한다든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치료받는 분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라 그렇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이게 생활이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고 조금 사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잘 좀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신 여성분들 중에서도요. 골프를 너무 많이 치시거나 시간이 많으니까 등산을 너무 열심히 다닌 거예요. 산을 막 이산저산을 막 다 다니시고 디지털 카메라 활동을 사진 찍는 활동을 출사라고 하더라고요. 출사 사진 찍으러 막 어떤 강원도 숲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가고 에어로빅을 막 하루에 대략 6시간씩 하는 그리고 또 책을 하루에 새벽 막 3시 4시까지 봐요. 책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살림이 좀 괜찮으신 분들인데도 갱년기 류마티스 가지고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또 사는 게 좀 힘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직업적으로 노동을 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여성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또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몸이 힘들고 몸을 많이 써서 류마티스 증상, 갱년기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갱년기하고 류마티스라는 것은 이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1년 동안도 사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미니 강의를. 근데 오늘은 일단 또 시간이 너무 돼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갱년기나 어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린 다음에 네. 40대 여성분의 갱년기 증상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시에 나타난 분이 치료 후에 한방 치료 후에 깨끗하게 혈액 검사상으로도 좋아지고 갱년기도 좋아진 사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갱년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갱년기 증상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시에 나타났던 여성분의 실제 한방 류마티스 치료 사례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시청, 청취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